경영진 축의 매불쇼. 아, 경제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경제 살려야 됩니다. 가계부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3천조야 3천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빨리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경제. 자, 민생 천재, 데모 천재, 고발 천재, 나경원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은 고발보다는 네. 오로지 민생 경제 살리기 살려야죠. 있습니다. 네. 민생... 아니 가계 부채가 지금 세계 1위인데 가만히 계십니까? 예, 날마다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이렇게 토론회도 하고 왔고, 네. 제가 심지어 이렇게 빡친 당도 만들어가지고 빡친 당, 아, 당을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아, 그냥 재미로, 네, 재미로, 아, 재미로. 임세은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같이 네, 재미죠. 조금만 높이 들러주세요. 네, 네. 네, 빡친 당, 네, 네. 재미야 형. 네. 아니야, 높이 들 것도 없어. 아, 그래? 그러니까 빡친 사람들의 모임, 예, 빡친 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네. 있고. 우리 매불쇼를 너무 좋아하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이 이분 얘기를 계속 우리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아, 임세은 소장. 근데 이분은 매불쇼를 좋아하는데 또 나오는 건 또 부담스러운 게 정용진을 이성으로 너무 좋아해. 수줍어, 수줍어. 아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고개를 못 들겠는데 어떻게 해요. 설마. 아, 진짜라니까, 형. 컨셉, 컨셉. 에이. 컨셉 아니야. 아니야? 어. 한번. 컨셉을 왜 유부남한테 해. 아니, 실제 이건 뭐 어떻게. 감기와 사랑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대책이 안 됩니다. 임세은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씩씩하고 당당하게. 유튜브 채널 임세은 식당의 임세은입니다. 네. 와~ 아, 고맙습니다. 식당이라는 게 씩씩하고 당당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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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이러면 이상하니까. 네. 그때 임세은 소장이 출연한 날이 3월 16일 임세은 소장 생일날이었을 거예요. 네. 그날 정영진 선생님이 이상향이라는 게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들통이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고 네. 다녔어요. 그만 말했지. 그걸 최우정 씨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임세은 소장님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네. 거기서는 그날이 제1차 정영진 사태 나옵니다. 아, 1차 사태. 네, 저 1차 사태. 사태. 오늘 이제 두 번째잖아요. 오늘 네네. 제 2차 정영진 사태. 고개를 못 들어. 이 방송이 안 돼. 네. 아니야. 아니 안 된다니까. 아니, 근데 이거 갖고 왔어. 와! 아, 선글라스 아, 뭐야. 그래, 그래. 아, 그거 잘하셨다. 네. 아, 그거 잘하셨어. 아, 못 쳐다본다 눈이, 정영진 쌤이 눈이 부셔서 못 쳐다본대요. 아, 잘하셨어. 이 네. 선글라스 끼고 하자. 아, 그래, 그래. 잘하셨다.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냐. 아, 네. 자꾸 놀리니까 제가 더 이상해지니까. 아니, 소장님. 그래. 아, 정말. 감기와 사랑은 못 감춥니다. 네. 그렇게 놀릴 일은 아닙니다. 아, 저 안 놀리면 저는 응원하고 네. 있는데요. 이 뭘 응원을 왜 합니까? 아니, 아니 풋풋하고 이 순수한 마음. 아니, 응원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더 부추겨 막 진짜 예, 여러 사람들한테. 예, 예. 아, 예, 예. 그리고 일부러 여기 와서도 제 얘기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제 얘기 좀. 아, 선글라스 끼시는 거 확실히 이제 말씀하시기 좀 편해요. 편해요. 좀 네. 멋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저. 요거 한번 하고 갈까요? 눈빛 교환? 눈빛 교환? 야, 선글라스 양쪽 다 끼고 눈빛 교환이 무슨 아, 말이야? 재밌겠네요. 가능한? 아, 왜냐 방송이 좀 원활해야 되니까. 아, 뭐 방송하는데 네. 갑자기 이거 원활해야 왜? 되니까 가능합니까? 네. 아, 좋습니다. 또 3초 만에 또. 또 한 달에. 네. 자, 눈빛 교환 아, 가겠습니다.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하나, 둘, 셋. 세훈아. 아 진짜. 못 버텨. 못 버텨. 0.5초를 못 버텨. 아,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지금 다 그렇죠, 그렇죠. 가로막혀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안진걸 소장님 민생부터 살려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가계부채 1위입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매부리님께서 우리 지난 2주 전 매부쇼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하도 지금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워요. 많잖아요. 진짜 어려워. 심지어 저는 영진 쌤이 지난 2주 전에 그 소액 긴급 생계비 대출 네. 50만 원을 16% 빌려주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정영진 씨가 깜짝 놀랐어. 네. 무슨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는 거야? 도리 대금이다. 그래서 아까 최우겸 씨께서 단어를 잘 써야 된다는데 그게 소액 생계비 대출이거든요. 네. 소액 고리대 대출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알고 조심할 거 아닙니까. 정확한 단어를 쓰죠. 예.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리고 전세 사기로 또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네 번째 희생자가 아유, 나왔는데 네. 그 기사를 쓰면서도 언론인들이 정말 저는 우리나라 언론인들 너무 실망인데 또 빌라왕 건축왕이라고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빌라왕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기왕이라고. 사기왕. 예, 핏물왕이라고 네. 이렇게 쓰자고 이야기했잖아요. 빌라 사기왕. 예.
근데 또 건축왕 빌라왕이라는 거예요. 네. 누가 보면 위대한 업적 세우는 사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안된다. 아까도 정관 예우도 정관 범죄라고 신장 변호사 말씀해 주셨는데 네. 2주 전에 제가 오죽하면 정관 예우가 아니라 전관우인한 민중 피눈물 비리다. 네, 형 너무 길게 하면 네. 아니, 그런 예,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분들 위해서 과중 채무자들 위해서는 주빌리 은행이라는 엔조가 있고 네. 그다음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노동자나 서민들이 가입하면 150만 원을 긴급하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풀빵 공제조합이 있다. 장발장 은행 얘기죠. 네, 그다음에 있었고. 인권연대에서는 장발장 은행. 그러니까 벌금을 못 내가지고 아이들을 두고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들 네. 이 소개를 해줬더니 우리 진짜 매부리님이에요. 이름 잘 지었어. 네. 장발장 은행. 그렇죠. 저희도 꿈수 찾는 장학기금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름 잘 짓다 하는데 아니 예를 들면 근데 부산에 진짜 우리 매부리님이 동행과 행동이라는 모임이 있대요. 동행과 행동. 아, 동행과 행동. 와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전혀 티도 안 내고 그동안 219명의 이주 노동자들 주로 이주 노동자들 한국에 오면 3D 업종으로 우리 네. 국민들이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들 해주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무려 3억 6천만 원의 응급치료비를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세요. 아니 우리 매부리 시청자가? 매부리님 근데 그분이 주도해서 그분이? 예, 한 아니 한 분이 다 내진 않았고 아, 동행과 행동에서 예, 동행 그분이 주도한 동행과 행동에서 이정기 매부리님인데 이정기 예, 이정기 선생님 와 이정기 선생님 진짜 뭐 이런 분이 매불쇼를 다 듣고 계셨어요. 네, 예, 그래서 그분이 주도를 하니까 와. 주변에서도 13년 됐는데 아니면 크고 작은 이렇게 지원을 또 도와주고 후원해 주실 거 아니에요. 와. 그걸 모아서 219명의 이주 노동자분들에게 주로 이제 응급치료가 필요한데 돈이 없는 분들 1인당 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3억 6천만 원을 받으셨다. 동행과 행동. 네. 형 우리 슈퍼치 동행과 행동에 기부하면 어떨까 싶은데 갑자기. 콜. 예, 콜이야? 예, 오, 예. 콜, 아 콜. 여러분 슈퍼치 예. 저희가 좀 전액 사회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슈퍼치 많이들 아. 편안하게 기분 좋게 따뜻한 마음으로 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정기. 우리 이제 저희들이 하는 데는 안 내기로 했잖아요. 예충돌 예, 있으니까. 아, 예충돌 있어 안 돼. 장발장 은행이나 동행과 행동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정기. 거고요. 와. 그다음에 대박이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축제 경제가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축제 경제. 분명히 저는 매불쇼나 팟빵에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서울 물총 축제 맥주 축제찍이 우리 팟빵에 매불쇼에. 광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확정 지었어? 예. 저 수수료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와, 브로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아, 제대로 된 브로커입니다. 저는 민중 브로커예요. 아, 민중 브로커. 민중 브로커, 민중 민생 브로커. 돈을 안 받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6월, 물총 축제. 예. 어쨌든 예, 제가 축정 벌라는 게 아니에요. 제 여기가 지금 홍보하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내수가 수출이 엉망일 때는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억눌렸던 게 아. 축제라도 가는데 우리 국민들이 제일 기억하는 축제가 물총 축제 맥주 축제였던 거예요. 물총과 맥주. 6월 30일부터 물총을 서로 막 쏘는 거예요. 예, 예, 써 매고 진짜 화제가 됐어요. 오타 졌잖아. 그 맛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재밌죠. 동심에 적고. 예. 아, 예, 그 맛이 하는 거라고요. 아, 동심 잃어버린 영진쌤. 주로 하죠. 6월 30일 날 같이 갑시다. 어디지요? 성동구 살고지 공원 일대에서. 성동구, 예. 성동구. 뭐, 남자들만 한 500명 모이고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니요. 아니, 군부대입니다. 진짜 많이 와요. 2030 세대가 정말 많이 와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우리 매부쇼 광고까지 한다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예. 아, 우리 안진골 소장님이 진짜 그야말로 1호 영업사원이네. 아, 그럼요. 저는 큰일 틈만 나면 네. 가급적 매불쇼 광고하시죠. 아. 프로그램도 좋고 보시는 분도 많은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윈윈 하자. 네. 네. 박진희 님이 10만 원 보냈어. 와. 야, 네. 왜 이렇게 따뜻해. 네. 대단하다 진짜. 아, 이정기의 박진희의 정말 네. 대단합니다 진짜. 네. 와. 이건 전부 다 이정기. 전액이야 전액. 네. 이정기 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행동과 동행. 동행과 행동. 아, 그렇죠. 동행과 행동이야? 동행과 행동. 고맙습니다. 우리 임세훈 소장님도 매불쇼에 슈퍼챗 많이 쏴요. 기부하려고.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진짜 몸으로 네. 조용히 쏘더라고요. 네. 혹시 저한테 오는 줄 알고 쏘는 건 아니시죠? 안 갔나요? 네. 자, 자연스럽게 임세훈 소장님. 네, 정영진한테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건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민생은 잠깐 기다려주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좀 이따 할게요. 네, 임세훈 네. 소장님이 가계부채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국세는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세수 부족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법인세가 뭐 6조가 줄었다는 기사도 있고 난리거든요. 자,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지금 경제가 보통 다 어렵다고 하면 뭐가 어렵다고 하나 그냥 막연하게 보통 죄송한데 안 보여가지고
아, 귀엽네. 어, 네네네. 너무 많이 귀여우시죠? 아, 뭐, 아니, 소장님 때문에 그래요. 너 자꾸 놀리니까. 아, 놀리면 안 돼. 네, 이제 그만 놀려. 감기와 사랑은 놀리면 안 됩니다. 그만 놀립니다. 네, 그만 놀려. 정영진 사태. 어, 놀리면 안 돼. 그렇게 역사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넘어갑시다. 네, 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보통은 우리 가계, 기업, 정부 이런 경제 주체가 그러니까 생산하는 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보통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IMF라고 이제 국제통화기금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다. 그래서 3% 수준. 아, 아. 야, 또, 또. 야, 또 사이즈네. 세계 경쟁 성장률이 3%다 하면서 3% TV 임센식당 예. TV 또 나오네요. 라임을 또 마칩니다. 하필 또 예. 그렇게 됐는데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발표한 수치 중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예. 근데 보통은 지난 20년간에 이런 수치는 3.8% 정도였는데 네. 글로벌하게. 네, 글로벌. 네. 근데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번에 아시아 관련된 경제 전망을 했는데 아시아. 아시아는 조금 낮죠. 전 세계보다는 그래서 4.6% 평균으로. 아, 더 좋다고. 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10월보다는 조금 0.3% 정도 늘었습니다. 4.3에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기서 얼마나 역할을 했나? 우리가 끌어올리지. 그렇죠. 보통 우리가 견인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시아 경제가 이번 네. 그 보고서에는 세계 경제 성장의 70% 정도를 감당할 것이다. 그만큼 역동적이다 했는데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 네. 봤더니 그래프가 뭔가요? 네, 저 그래프를 보시면 그 국제기구랑 한국은행 OECD에서 네. 우리나라 전망치를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끝도 없이 떨어지네. 네, 2.9에서 1.5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네. 그리고 IMF에서는 원래는 1.7이었거든요. 근데 4월에 이제 1.5로 우리나라 내렸습니다. 1.5라고? 1.5. 아시아 아까 뭐 4.몇이라고. 그러니까 예상치가 네, 그런데 네, 예상치. 네. 아시아 하면 제일 비중 큰 데가 어디겠어요? 중국이겠죠. 중국이지. 중국은 보통 이제 옛날에 못해도 막 7, 8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아마 한 5쯤 나오나 그죠? 5.2 정도. 5.2 정도 나오니까 어쨌든 이제 중국이 상당수는 견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이라든지 그래도 좀 아시아에서 좀 더 성장률 나오는 이런 나라들이 좀 끌고 가고 우리는 아마 아시아에서도 낮은 편이죠? 네. 거의 1.3? 1.5. 1.5. 일본보다 조금 높은데 아. 일본은 원래 장기 침체니까 뭐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방금 속보도 떴네요. KDI에서 방금 임생수 말한 네. 것처럼 KDI도 1.5%로 하향 조정. 하향했어? 예, 경제는 네. 더 떨어진다고 계속 본 거야. 하향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예. 지금 무슨 사랑 타령할 때입니까? 아, 제가 안 그랬어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왜 그래? 아, 심장이 그런 거죠. 예. 아니, 예. 자도 차가운 도시 경제학자예요. 차도경 임세은 이제 맞습니다. 맡겨주세요. 아, 이제. 대한민국 심각하네. 예. 와,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심각하네. 네, 그래서 그렇죠. 옆에 표를 보시면 이제 세계 그 성장률 추이랑 예상치, 그리고 선진국과 뭐 기타 개도국까지 쭉 나와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쭉쭉쭉 내려가고 잘 안 보입니다. 안 봐, 하나도 안 보여. 나는. 빨간색인데 네.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건데 네. 그냥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가 전망치도 굉장히 낮고 이 내려가는 것도 유일하게 거의 하락. 로 내려갔다. 어떤 네네네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아, 왼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색깔이 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데 각각 기관을 나타내는 거네. 네. 아, IMF, 뭔가 했네. OECD, 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뭐 다 쭉쭉 떨어지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안 좋군요, 보니까. 네. 이렇게 안 좋으면 어디가? 아. 이렇게 안 좋으면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원인 분석을 먼저 해야 되니까. 네네.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영진님께 한번 드렸었는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번호 물어보셨던가요? 네? 금슬 물어봤던 것 같은데. 금슬. 뭐 물어보셨죠? 재밌습니다. 그 한 국가 이제 경제 구성이 어떻게 네. 이루어지냐라고 국가 국가 경제 구성. 네. 아 국가 경제 구성. 네. 그때 뭐였지? 기업, 정부, 가게 이렇게 됐나요? 그때도 틀리셨네. 아, 틀리셨네. 아, 영진 쌤도 떨고 있구나. 아, 영진 쌤. 아, 영진 쌤도 떨고 있네. 네. 아니, 국가 경제 그 구성. GDP의 그 소비 투자, 그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이라고 해서 아. 이제 순수출이 지금 말한 이제 무역 수지인데요. 이렇게 계속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무역 수지의 계속 지속적인 적자 때문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가. 네.
그러니까 수출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수입을 많이 한 거예요? 수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수출이 떨어졌어? 그러면 네. 내용적으로도 안 좋은 거네.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표가 아, 있는데 수입이 보시면... 많아진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진짜 안 좋네, 내용으로. 안 좋죠. 예. 수입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하락해서 예. 좀 나아졌는데. 자, 이거 설명을 보면... 해주세요. 막 그냥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뭔지. 네,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좀 해주세요. 네,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월별 수출액입니다. 액. 금액. 그러니까 수출 아, 수출액. 금액. 네, 금액. 우리가 네,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금액. 추이는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계속 떨어지고 네, 수출이 있고, 떨어지고 있고 우하향하는 곡선이고 예. 1월에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최악으로 안 좋았거든요. 네. 100억 달러 그 이상 떨어 100억 달러 이상 적자였던 게 1월이었고 네. 지금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라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는 많이 어려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 계속 떨어집니다. 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뭐죠? 이게 이제 무역 수지인 거죠. 무역 수출에서 수지. 수입을 뺀 것. 네. 그건인데 그 이제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월이 이제 최악인 상황이었고 그나마 이제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아, 이거 참 근데 그나마 지금 잘 생각해 보면 환율이 한 1,340원 막 이렇거든요. 아. 환율이 1,340원이면 예전보다는 그럼 수출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1달러를 팔아도 그렇죠. 네. 1,340원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수출도 7개월째 감소해요. 그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러면 수출이 이렇게 부진해가지고 무역수지 14개월째 적자면 14개월째 네. 적자군요. 네. 이제 임선생 말한 것처럼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4분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 겨우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민간 소비가 그나마 코로나 외에 0.5% 아. 올라가서 그러니까 내수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안 된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는 4%가 줄어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수가 그나마 받쳐줬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맨날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내수가 좀 좋았다. 그걸로 겨우 그나마. 조금 이제 받쳐준 받쳐준 정도인데 이게 무역 수지 자체가 에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계속 마이너스가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네. 수출이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들고 네. 그 와중에 또 법인세도 낮췄으니까 또 세수를 또 줄어들고 네 그렇습니다. 아, 세금이 아이고. 이제 세 가지로 보통 크게 구성이 되는 게 소득세, 법인세, 이제 부가가치세 요 세 가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득이 주는 소득세는 보통 우리가 소득이 있어야 이제 세금을 받으니까 네.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리고 오늘인가 발표에 난 것에 의하면 특히나 제조업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데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보통 60세 이상의 이제 노인 일자리 네. 정도만 늘어났고 네. 보통 청년 20, 30, 40 일자리는 오히려 줄은 상황. 그러다 보니 소득은 당연히 줄이 소득세도 줄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도 당연히 수출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아서 법인세도 줄고 그러다 보니 내수 자체가 주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할 수 없으니 이제 부가가치세도 줄어서 네. 이제 세금이 잘 거치지 않는 상황이 됐다. 큰일 났네. 네. 그래서 올 1월에서 3월에 국세 수입이 2000년 이후에 이제 역대 최대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지출이 수입을 앞선 정부 재정 적자가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큰일 났어. 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그 세금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네. 그거 쉽지 않겠네요. 저 세금까지 줄어들어가지고 네. 자 내수를 활성화하려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예를 들면 복지 지출을 늘린다거나 그래야지. 아니면 독일처럼 작년 12월에 가스비를 대납해줘갖고 그럼 독일 국민들 가스비가 대납되니까 당연히 인플레는 진정되면서 네. 소득 늘어나니까 소비를 좀 늘렸겠죠. 근데 그런 정책을 해준다거나 근데 아니면 일부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인플레 수당에서 물가 인상비로 10만 원, 20만 원 줬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중앙정 윤석열 정권이 나서서 못하겠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게 지금 확산되다 멈춰버렸어요. 어. 그래야 사람들이 그나마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정책은 하나도 없이 큰일 났다. 지금 이제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고부채, 고환율 5중고가 들이닥쳤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돈을 안 씁니다. 어느 정도냐?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들어봤지만 거지방이나 들어보셨어 거지방? 예. 옥쌤은 거지방이 뭐예요? 예. 영진쌤은 안 들어봤을 것 같아. 거지방? 거지방. 아니 잠깐만 나는 들었고 정영진은 안 들었다는 아니 어쩐지 좀 영진 옥쌤은 약간 프롤타리아 느낌 있잖아. 좀 나랑 비슷한 서민 느낌. 아니 좀 같이 족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어. 와. 왜 너무 미워하지 마. 네, 이거 뭐 유지방 같은 거예요? 뭐 거지방이 거지방 뭐냐면 네.
돈 절대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안 쓰기 챌린지가 돈 안 쓰기 챌린지인데 무지출 챌린지 이게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막 수십 수백 개가 생겼는데 네. 얼마나 웃긴 일이냐면 내가 너무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근데 편의점 갈 때 4,500원이 그랬더니 밑에 베스트 댓글이 거예요. 흡연실로 당장 뛰어가라. 간접임원으로 버틴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약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놀이를 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버티고 있다니까.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게 돈 안 쓴다니까요. 네. 편의점 생수를 싸게 사는 법 했더니 왜 편의점 생수 사냐. PT병을 갖고 와서 직장 내 정수기를 이용하라.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달려있어요. 직장이 있어야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그러면 관공서에 가면 돼요. 은행에 가면 정수기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들 네, 그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돈 안 쓴 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 내 포션까지 다 아까부터 계속해가지고 아니, 준비한 거 이거 왜 하나도 못했어? 아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저 좀 해드려. 예. 아, 둘이 싸우지 마시고. 아니 대안이 뭐냐 모르셔서 자수를 할 수가 자꾸 눈치 줬잖아 제가 이렇게. 눈치 줬나요? 예. 여기서 아유, 싸워. 자꾸 영진쌤만 쳐다보니까. 안 그랬어. 왜 저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재윤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하래. 재윤아 그만. 인생경제연구소 헤어집시다. 그만. 자 그럼 요거 정리하자. 하면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니까는 네. 그리고 법인세를 낮췄으니까 네. 세수 확보가 어렵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지에 투여되는 재정을 낮춰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가계 부채가 안 그래도 많은데 가계 부채는 더 어려워진다. 네. 계속해서 악순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지 세연아? 세연아 됐잖아. 아, 뭘 더해? 찾아왔는데. 아니, 됐지? 아, 소장 때 망했어. 아, 됐어. 아니 근데 이제 저기 수출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야기 거기까지 아니, 대안을 좀 이야기하시죠. 어, 대중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그걸 준비하시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중 무역 적자는 지금 7개월째 네. 적자인데 늘릴 방법이 있어요? 늘려주세요. 아니, 늘린 방법은 일단은 정부에서 네. 일단 딱 이분법적으로 중국에 너무 탈중국화를 하는 바람에 네. 그 영향도 굉장히 큰데요. 근데 물론 우리가 반도체가 이제 비중이 크긴 합니다만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가 대부분 차지를 합니다.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재고도 많이 쌓이는데 이른바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안정적인 경향이 있어서 그 반도체의 이런 분야를 좀 넓히는 방법도 있고요. 다변화를 좀 다변화. 하자. 네. 다변화. 그리고 이제 지역도 우리가 예전에는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아세안을 이제 중심으로 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으로 이렇게 많이 기반을 쌓아놨어요. 그쪽에다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 못 얻은 이러한 무역 수지를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조금 이 아세안 지역과 신남방 신북방 이런 정책을 좀 지난 정부 거라고 무조건 탓하지 말고 좀 이어 나가면 네. 상세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다변화 다각화. 됐지 세연아. 두 분이 다 왜 그러시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아유, 경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예. 더 안 좋은 일만 남아서 조금 걱정인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아까 하셨잖아요. 아까 그 근황 토크만 한 거고 매불쇼 광고 홍보만 한 거고 아주 짧게 준비해놨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수출이 활성화되려면 방금 임생수님 말한 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돼요. 거기가 무역의 40% 안팎을 차지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거기가 지금 완전히 신냉전으로 적대를 하니까 존재할 네. 것처럼 달려드는데 어떻게 네, 무역이 네. 되겠어요? 위험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것과 함께 동시에 아까 말한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게 내수 그나마 소비가 민간소비 늘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민간소비를 하려면 국민들이 지금 가계 돈이 빤한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이 여섯 개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민간소비가 더 줄어들게 생겼어요. 네. 자, 그래서 그나마 제가 2주 전에 말했던 수수료를 그 대출 이자를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안 대출 플랫폼 생긴다 했잖아요. 네. 드디어 5월 말에 오픈합니다. 네, 이 소식 드리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매부리 5월 말에 뭐가 5월 말에 생긴다고요? 대안 대출 플랫폼이 생겨요. 대환. 그러니까 중저금리로 대환. 네. 갈아탄다는 뜻인데 중저금리로 갈아타는 대출 플랫폼 대환 대출 플랫폼이 생기는데 네. 벌써 토스 같은 데서는 사전 신청까지 받고 있어요. 지금 아마 우리 애청자들께서 나도 왔다 그럴 거예요. 토스가 뛰었어요. 인터넷 뱅킹이 이미 다른 데서 대출 받고 있는 분들이라는데 토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사전 신청하면 5월 말에 어떻게 플랫폼이 뜨냐면요. 일단 신용대출하고 카드론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담보대출은 등기부상의 채권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건 연말에까지 시스템이 갖춰지고 일단 신용대출이나 마이너통장 카드론 한 분들이 있잖아요. 딱 자기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내고 있는
그 대출 금액하고 금리가 뜨잖아요. 거기보다 더 저렴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금액하고 이자율을 제시해요. 오, 그러니까 편하네. 체육 대출자에게 편해. 예를 들면 안진걸은행, 임세은행이 당신 어떻게 5천만 원을 6%나 내고 있어? 이런 바보. 하면서 바보. 그러면서 임세은행은 4%. 그리고 우리가 한도 7천만 원 더 얹어줄게. 오. 나는 2천만 원. 그러니까 역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진걸은행은 2천만 원 한도 더 늘려주고 3.5%로 우리가 땡길게. 그렇게 제시해. 그럼 나는 최고 MC님은 O, A, B, C, D를 보고. 그 다음에 안진걸은행, 임세은행도 마음에 안 들어. 역시 정영진 은행이네. 이자율도 제일 싸고 한도도 제일 많네. 그리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갈아타면 근데 은행에 갈 필요도 없어. 자, 그걸 갈아타잖아요. 대한대출 플랫폼에서 기존의 그 대출 기관한테 그 내던 이제 남은 이자 있잖아요. 그 달치 이자. 그것만 내면 바로 갈아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예요. 중도에 그냥 끝내고 넘어와도 수수료 안 물고 대출 기간이 바뀌는 거예요.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요. 없어? 예.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정말 많은 금융 소비자 단체들과 사실 저는 매불쇼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아마 교육비하고 이자 부담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일종의 결실이 생긴 겁니다. 수수료 안 문대.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금융기관들도 결단을 내려줬고 그다음에 어쨌든 금융당국도 문재인 정부 중도 상환 수수료 없지 진짜. 어카운트 인포라는 거 어카운트 인포라는 것으로 모든 휴면계좌라든지 포인트 알려줬잖아요. 이번에 이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노력했던 것이 두 번째 결실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상환수수료 약간 없대. 걱정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아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적은 작은 은행이나 작은 기관에서 빌린 것보다는 좀 더 큰 은행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싸게 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면 대체로 지금 이제 있는 뭐 지방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드 회사 이런 데들의 대출금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은행권들이 살짝 어디 하나 뭐 양극화로 가네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너질까봐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무너지면 그거 하나 무너지고 그 회사 끝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도미노로 이어지면서 아 이거 막아 아니 오히려 서민들 힘들어지는 여기는 지금 자발적으로 보세요. 19개 은행, 18개 저축은행, 7개 카드사, 9개 캐피탈사, 53개 금융사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은행이 무너질 정도로 저금리 경쟁을 하진 않겠죠. 자기들 조달금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은행들이 다만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제2금융권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상대로 이자 높잖아요. 그래서 여신전문금융협회는 강력히 반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자 때문에 죽겠다 그러니까 여신전문금융협회도 최근에 찬성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승적으로 동참해준 여신전문금융연합회나 협회나 제2금융권에게 오히려 감사를 드려야죠. 네네. 근데 그분들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에서 너무 많이 이자를 받았는데 좀 낮춰갖고 경쟁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한시적으로 어때요? 아니 이거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은행의 그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 금융위원회. 그러면 뭐 조금 점검을 조정하고. 할 수는 있겠죠. 당장 국가경제와 가계경제 가장 큰 것은 부채입니다. 부채 이자예요. 이것 때문에 내수가 죽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경제성장을 올해 1%도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임세은 소장님이 눈치셨어요. 아니요,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면 한 개만 있어요. 네. 이거 별건 아닌데요. 얘도 심하네. 아까 앞에서 아니, 10분 우리 2시 반부터인데 10분이나 더 많이 했어요 앞에서. 자 그럼 뭐 어떤 거죠? 다른 건 아닌데요. 네. 지금 네이버에 그 검색창에 도리도리라고 치면요. 도리도리? 네, 도리도리라고 치면 또 무슨 그림이 그림 그 사진에 아무 검색이 되지 않고 명예훼손 때문에 검색이 안 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진짜네? 네. 도리도리. 무슨 이유예요? 왜? 아니 도리도리 누군가가 연상되는지. 잠깐만요. 다시 진짜 제대로. 예, 저도 도리도리를 진짜 제대로 합시다. 왜냐하면 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도리도리 키워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색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와 진짜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야,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야 이거 북한이야? 그러니까. 도리도리가 안 된다고? 아이씨. 도리도리 이미지. 아 북한. 아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북한처럼. 지금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아 이건 누가 발견한 거예요 도대체? 와. 제가 찾았어요. 이런 걸 왜 찾고 다녀? 아 갑자기 좌절하잖아 우리. 아니 같은 공동소장님 대단.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아니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뭐 찾아봤어요. 아, 이런 거.
그냥 뭐. 너무 술만큼 안 나와. 도리도리가 아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거 막은 게 오히려 더 명예훼손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히려 그 연상 효과가 되잖아. 그래. 난 도리도리 해갖고 나는 무슨 또 뭐 은행권이 막 그거 상품 소개해 주는 줄 알았어. 무슨 뭔가 경제 정보인 줄 알았는데. 네, 나도 그러니까 나는 그 연상을 안 했거든. 심지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치 풍자 정보가 돼버렸네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정부나 뭐 어디선가 이런 걸 통제할 시간이 아니라 지금 경제가 무슨 경제가 지금 심각한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게 너무 한가하다. 네. 그러네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좀 이상한데 왜 그러지? 아니 뭐 맨날 북한 욕하고 맨날 중국 욕하더니 어디 거기랑 비슷해져.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정부 윤석열 정부 경제 성과를 올려놨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 사이트에. 근데 너무 무성의하다 느낀 게요. 그 캡처가 도는데 저 보통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파일 올릴 때 검토하면서 최종본, 최종본 이런 말 쓰잖아요. 또 인쇄소에 보낼 때 인쇄용이라고. 근데 보통 국민들이 보는 보도자료 최종본에는 그런 말 다 빼고 올리잖아요. 근데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정부 발표 성과 최종본 인쇄소 송부영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소장님 거 별로 아니 안 들었어. 안 들... 아니 안 들려. 아 도리도리 때문에 지금 충격에 빠져. 도리도리 때문에 아무것도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건 너무 충격적이네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렇습니다. 희망창 썰이 지금 두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썰은 윤도리는 나오고 도리도리는 안 나오는 거는 도리도리가 마약을 뜻한 은어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 그 마약은 명예훼손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밑에 이제 불법 정보, 청소년 유해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키워드라고도 돼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뭐 모르는 건데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이유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썰은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지 그렇겠죠. 않나. 근데 도리도리 마약은 검색된다는데? 이미지로? 이미지로 한번 해봐. 도리도리 마약. 오 이건 돼. 도리도리 마약은. 예. 거기엔 왜 저분이 나와? 바로 나오네요. 형 도리도리 마약은 이미지로 도리도리 돼. 마약은 바로 나와요. 네. 검색이 되네요. 검색되네. 네. 도리도리 마약은 뭐. 검색돼. 야 우리 임생소장 정말 날카롭다. 날카로운 게 아니라 모두 다 지금 좌절이야. 그러니까. 경제 신경 안 쓰고 이런 데 신경 쓰고 있는 걸 그렇지. 날카롭게 잘 지적했다는 거죠. 한가하다 정부가. 한가. 예, 엉터리 파일이나 올려놓고. 예,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정부 성과에 그 UAE 300억 달러 유치. 예. 난 그래서 그거 진짜 투자 유치된 줄 알았어요. MOU 말은 또 MOU죠. 아니 근데 그 검색해보니까 MOU야. 그러니까 MOU는 우리가 2주 전에 짚어줬잖아요. 아니 그 짚어줬잖아. 예. 근데 이 UAE만큼은 진짜로 300억 달러를 유치한 것처럼 되어 있는 기사들도 많더라고. 근데 MOU더라고 이것도. 예. 이명박 정부 때 MOU 5%도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MOU더라고. 예. UAE 300억 달러. 메모예요 메모. 관심 있다는 메모. 메모. 그만 사기쳐야 됩니다. 예. 온도, 근데 현수막 플레이는 열심히 하더라. 온 동네 현수막이 다 깔려있어. 예. 아니 그 민주당이랑 친한 걸로 아는데 민주당은 현수막 안 치네요. 민주당은 왜 현수막 안 달아요? 빡친다고 치네요. 아니 현수막 왜 안 달아요? 아 민주당도 열심히 달고 요즘 안 달아 하나도 요즘은 없어. 진보당이라는 곳이 제일 진보당을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여야가 그런 현수막 경쟁도 불가피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라도 민생경제 전념하고 올인하겠습니다. 네, 임생 소장님과 함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제 2차 정경 사태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슈퍼챗 보내주시면 아까 그 약속한 대로 꼭 우리가 지킵니다. 네, 동행과 행동과 행동. 장발장 은행. 아니 아니 왜 자꾸 아, 동행과 행동으로만? 이번에는 동행과 행동. 아니 장발장 은행도 너무 길어 좋잖아요. 진짜 길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따지고.